꼬시리기는 엄청 짜요. 그래서 이 간기를 빼줘야 돼요. 근데 뭐 식초물에 담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뜨물에 담그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뜨물 이렇게 부어서 1시간 담가 놓을 겁니다. 1시간 후에 닦아주시면 돼요. 이따 봬요. 자,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이 소금 보이세요?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지금 여기 소금을 넣었어요. 이거 소금물이에요. 약간 소금물. 근데 이렇게 물이 펄펄 가운데까지 끓으면 소주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. 부쳐주세요. 근데 길게 말고 딱 1분만이에요. 딱 1분만 데치셔야 돼요. 제가 1분 30초도 데치고, 30초도 데치고, 2분도 데치고 했는데 1분이 최고예요. 1분 했을 때 제일 식감이 어느 거든지 좋더라고요. 이제 물로 헹궈줄게요, 찬물로. 냄새 나지? 미역 냄새 같은 거. 네. 약간 미역보다 다 심하네요. 그러니까 얘도 비린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소주를 넣어서 삶은 거예요. 소주를 넣으니까 훨씬 냄새가 덜 나요. 그리고 뜨물에다가 우리가 담갔기 때문에 비린내를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. 꼬시내기 전처리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. 다음 음식에서 뵐게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